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진영입니다. 오늘 짧고 굵은티 76탄입니다. 76탄의 내용은 요즘에 골프 레슨도 트렌드를 따라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도 자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스크린장에 놀러갑니다. 어르신들이랑 같이 뭐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낮술하면서 뭐 재밌게 놀고 그냥 구경하고 그 다음에 얘기 나누면 재밌거든요. 어르신들이랑. 그래서 스크린장 가면 거기에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어르신들이 아닌 다른 그냥 타석에서 연습하시는 분들 보거나 아니면 요즘에 제가 또 소모임에 가입해서 가끔씩 애들이랑 요즘에 이제 골프를 시작한 MZ세대들 애들이랑 이제 골프를 치러 가면은 걔네들이 연습하는 걸 또 봅니다. 저는 사람의 습관을 좀 직업병처럼 계속 잘 습관적으로 잘 봅니다. 그래서 뭘 연습하냐면 결국에는 무슨 트렌드냐? 요즘에 정말 그냥 연습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제일 트렌드. 요즘에는 그 말을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제일 트렌드. 수직낙하. 수직낙하 왜 알아가겠어요? 수직낙하도 오늘도 전체적인 개념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대체 왜 수직낙하를 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직낙하를 엉뚱하게 하거든요. 저는 뭐 수직낙하에서 그냥 수직낙하 하면서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직낙하를 하고 쉽게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 움직임이랑 요즘에 MZ세대들 그 전부 다 유튜브 보고 뭐 수직낙하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팔 내리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네들이 하는 걸 보면 완전 엉뚱하게 해요. 근데 그 애들이 엉뚱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엉뚱하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개념 그리고 대체 왜 수직낙하를 하라고 하는지 그걸 올바르게 연습하는 방법은 제가 또 멤버십에 영상을 뜨자마자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은 진짜 뭐 유료밴드 제가 이때까지 올려놓은 한 4, 5년 동안 올려놓은 영상이 많은 600개 이상 되는 그 유료밴드 가입비는 조금 이제 비싸긴 하지만 멤버십은 그냥 가입 한번 하는데 뭐 스크린 한 게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끄고 올릴 멤버십에 올리는 영상 그거 하나만 해도 멤버십에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그냥 잠깐 보는 그냥 한 달 구독료 그거에 한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낙하를 왜 하는지 정확하게 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면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직낙하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고 멤버십이 아닌 일반 내용에도 그런 걸 안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내용은 제일 큰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연습을 해야 정확하게 한다. 그 개념을 알려드리고 멤버십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냥 요거예요. 제가 짧고 굵은 팁에 지금 조회수가 굉장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짧고 굵은 팁 73탄 채찍처럼 스윙하고 싶다면 이거랑 또 짧고 굵은 팁 74탄에 채찍처럼 스윙하고 싶다면 2탄 요게 조회수가 굉장히 좋고 뭐 좋아요도 많고 반응도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처럼 스윙하고 싶다면 1탄 2탄을 보고 여기 이 내용을 멤버십에 또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멤버십을 보셔도 좋고 그래서 1탄 2탄의 내용과 결국에는 수직낙하가 똑같습니다. 프로들은 왜 수직낙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보세요. 수직낙하란 개념 자체가 팔을 잡고 이렇게 내려라 일자로 내려라 몸팔 팔 모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골프 레슨은 전부 다 몸에 치중을 해요. 몸에. 몸을 어떻게 쓰고 백스윙할 때 어깨턴을 어떻게 해요. 하체가 먼저예요. 상체가 먼저예요. 팔만 써요. 몸을 써요. 그러니까 골프는 우리가 무슨 운동이에요. 요 도구를 두고 하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골프의 모든 99.999%의 모든 레슨은 전부 다 이 골프채는 어디 간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몸을 어떻게 쓰나 이것만 가르치고 이것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몸을 못 쓰니까 골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런 레슨을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골프란 이 골프채란 도구로 공을 치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골프가 안 되는 거는 몸을 못 써서가 아니고 도구를 못 써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직낙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팔을 이렇게 내리고 턴으로 이렇게 돌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팔이 뭐예요? 몸이잖아요. 내 몸. 그러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직낙하를 아니면 그 MZ세대들 하는 애들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한다. 여기서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자마자 이 골프채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팔을 내렸으니까 이 팔과 내 몸으로 공을 까 이렇게 칩니다. 정말 이렇게 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칩니다. 그래서 수직 낙하를 하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의 수직 낙하예요. 맨날 유튜브 프로들이 그 특히 트렌드를 따라가고 구독자와 조회수를 모으려고 안달이 난 그런 프로들 보면 전부 다 몸 팔 내리고 이렇게 몸통을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은 뭐 이것만 믿고 따라하면 다 된다, 나만 믿고 따라하면 250m 뭐 싱글 다 한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믿고 그것만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여러분들은 팔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골프채는 상관없이 팔과 몸으로 어떻게 하면 저 공을 갖다 바를까 이것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면 진짜 요즘에 계속 이런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그냥 수직 낙하 팔을 왜 내려요? 이 골프채를 데려오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턴을 왜 해요? 내 몸을 돌리기 위해 아닙니다. 이 골프채를 데리고 가서 공을 맞추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전부 다 골프는 도구를 다루기 위해서 내 몸이 써져야 되는데 모든 레슨은 전부 다 몸에 치중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몸을 더 잘 쓰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 몸을 잘 쓰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더 골프채를 더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낙하를 왜 하라는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겁니다. 이 수직 낙하가 채찍이랑 연결이 있는 데 있죠. 그래서 여기 채찍은 아닌데 요거는 줄넘기인데 굉장히 이게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 운동 요런 거 보잖아요. 인스타 보면 요렇게 줄넘기 해가지고 이런 운동 막 하는 그런 운동, 피트니스 하는 그런 운동 있죠. 근데 요건 실제로 요거 줄넘기 할 수 있어요. 요거 가지고 그러면 엄청 묵직해요. 그럼 손목 힘 진짜 잘 기르기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 수직 낙하 결국에는 뭐 때문에 수직 낙하를 하라라고 하고 또 제가 채찍처럼 사용하는 게 뭘 어떻게 해야 채찍처럼 사용하는지 요거 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요거 뭐 하나 쿠팡에서 사면은 요거 얼마 안 해요. 잘 보세요.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보내고 그럼 뭐예요? 이게 백스윙, 수직 낙하. 그리고 수직 낙하하면 이게 훌렁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움직임이에요? 약간 채찍 같죠? 그럼 채찍을 이렇게 다뤘다. 그러면 또 여기서 몸턴을 내가 돌리는 아닙니다. 요거를 채찍처럼 다뤄서 이 채찍을 저쪽으로 안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구를 이렇게 출렁이게 만들고 그 출렁이게 만들어서 샤프트 탄성이 만들어지는 그 도구를 또 저쪽으로 안내하라고 수직 낙하 턴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들고 있는 도구로 수직 낙하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찰랑찰랑거리고 헤드도 느껴지고 샤프트도 탄성이 느껴지면서 거리는 그걸 만들어서 그걸 또 공에다 안내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정말 진짜 골프는 모든 레슨이 전부 다 몸에만 치중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리고 몸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냥 이것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레슨 자체가 전부 다 몸밖에 설명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요 움직임이랑 진짜 실제로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한 손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자 백스윙 다운스윙 그럼 이게 술렁하죠? 백스윙 다운스윙 안내 자 여기서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 다운스윙 그럼 훌렁하죠? 그러면 안내도 내 몸을 돌리는 것도 내가 그냥 공을 쳐야지가 아니고 이걸 안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잘 안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출렁였으니까 요거를 이제 데리고 와야지 안내 그러면은 백스윙 출렁 안내 요걸 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수직 낙하가 그리고 양손을 잡아도 백스윙 출렁
안 돼. 뭐예요 여기? 레깅, 샬로, 떨어뜨리니, 끌고 내려오니, 헤드를 느끼니. 근데 죄다 유튜브에 그 유명한 사람 레슨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백스윙하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또 턴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를 정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 상태에서 백스윙 출렁 안내 요거랑 똑같이 제가 할게요. 스윙을 백스윙 출렁 안내 백스윙 출렁 안내 이게 수직 낙하라는 겁니다. 수직 낙하는 절대 내가 팔을 내리고 몸통을 돌고 내가 몸을 쓰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이 도구를 그냥 갖다 때리면 뭔가 쥐어맞고 그냥 갖다 때리면 샤프트가 휘청일 이유가 없잖아요. 샤프트가 그냥 강목처럼 딱딱하면 되는데 근데 샤프트는 우리는 휘청거리고 헤드 무게가 그 샤프트의 휘청거린 걸 더 가중시키죠. 왜냐면 아무리 샤프트가 잘 휜다라고 하지만 헤드가 또 안 달려있으면 이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헤드 무게가 또 샤프트를 더 무게가 있으니까 더 잘 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거를 잘 휘게 만들어라. 그럼 내 팔이 수직 낙하 수직 업 수직 낙하 수직 업 수직 낙하 수직 업 하잖아요. 그러면 잘 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도구를 공쪽에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수직 낙하이고 아무리 잘 먹고 일단 수직 낙하 할 때도 이거를 도구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팔만 내리고 일단은 도구를 잘 만들어 놨다. 그래도 여기서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 이제는 몸을 돌려가지고 공 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 도구로. 그래서 모든 그런 레슨에 말하는 그런 모든 몸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이 도구를 다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수직 낙하를 하는 게 아까 말했죠. 백스윙 훌렁 그 다음에 이 도구를 안내 백스윙 훌렁 안내 요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를 제대로 연습하고 싶으면은 뭐 구력이 오래되고 샤프트 탄성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이 딱딱한 샤프트도 이렇게 훌렁하면 헤드 무게로 샤프트가 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느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정말 이렇게 내가 업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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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훌렁훌렁하는 거를 몸으로 자꾸 느끼고 업다운 데리고 하고 업다운 데리고 하고 업다운 데리고 하고 요렇게 좌우 진짜 채찍을 다루듯이 다루고 나서 이 느낌을 요걸 잡아도 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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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은 이 뭔가 이 도구가 다뤄지는 원리 를 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연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끄고 이제 바로 멤버십에 올릴 거는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수직 낙하를 방금 이제 위에서 올리고 내리고 안내하는 그거를 제 프로들이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도구를 다루는 개념이고 이거를 골프 스윙으로 만들 때 정말 이걸 제대로 써서 스윙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부터 멤버십에 올려드릴 걸 안 쓰면 그냥 요런 스윙이에요. 하나 내리고 요런 식으로 스윙합니다. 정말. 근데 지금 이제 영상을 끄고 멤버십에 올려놓을 그 제가 내용을 하면은 이제 제가 요즘에 하는 스윙 요런 식의 스윙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방법을 제가 바로 멤버십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멤버십은 진짜 뭐 스크린 한 게임값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를 진짜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고 왜 그렇게 수직 낙하를 하라 버티컬 드랍을 하라고 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수직 낙하 하나 아니면은 골프채를 다루는 원리 채찍처럼 다루는 원리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둘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